맛이랑 가루 갑입니다. 디스이죠. 디포. 그래서 내가 지금 광주 주소를 샀다. 여기 줄 거예요. 이 도시에. 남대 정문입니다. 저희 어머니 머리 염색하러 왔어요. 자, 미용실 가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염색 15,000원이고요. 커트 6,000원, 펌 15,000원. 여기는 어딘가 하면 전남대 정문에 빨간 코끼리라고 하는 미용실이에요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남대 앞이 쿠팡보다 쌉니다. 광주 와서 염색합니다. 저는 광주 사람이에요. 광주에서 살아요. 구글 옮겼어. 서울 살다가. 맞지? 나 알려줘. 맞지? 이제 영상 보세요. 뭐 누군지? 병상이 많아. 이거는 딱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예, H-A-N. 한티 쳤나. 나도 보고 다니게, 맞지? H-A-N. 나는 여기는 어떻게 알고 그랬어? 전남대 로스쿨 다녔던 대사가 있어. 염색한 경우가 여기 추천. 어찌 그러지?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게.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게 됐다. 엄마 모시고 여기 와가지고. 완성되었습니다. 염색이 보니까 더 스포츠 선수 같죠. 예전에 그 탁구 선수 현정화. 임춘해. 저희들은 또 먹으러 갑니다. 오셔서 잘 먹고 있죠? 음식 마음에 예, 들죠? 예, 맛있어. 음식이 근데 대구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맛일 거예요. 아직 난 맛있어.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, 광주 서구 풍암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제가 여기서 3년인가 4년 정도 여기도 살았어요.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맛집을 맛집했습니다. 지금 거기로 갑니다. 혼자서 가서 그냥 혼자 먹방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불가능해요. 양이 어마어마해요. 혼자 다 못 먹어요. 오늘도 아마 여성분이기 때문에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저보다 양은 많아요. 제가 조금 적게 먹는 편이고요. 맛있으면 많이 먹는 거. 그러니까 오웅 그 친구랑 여기를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뭐 스케줄 잘 안 맞아고 그 친구랑은 두 명이 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. 어디냐? 풍암 실내. 포장마차 보니. 포장마차 보니. 여기에요. 여기. 이 집도 간판 빛이 발해가지고 거의 다 지워졌어요. 네, 이 집 가서 뭐 포장하시게요? 아니요. 네, 그러세요. 촬영해도 되죠? 예? 촬영해도 되죠? 예. 예쁘게 편집해서. 아니 나도 저번에 오지 않았어요? 그럼 맞죠. 오, 그 여행사 사장님 형님하고. 오, 어머니신가요? 네, 생일이라고 이거 맛있는 거. 오. 그게 4개월 전, 한 몇 개월 전 작년이었죠? 작년에 오셨어요. 쌀쌀할 때. 쌀쌀할 때.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누구였지? 여행사 사장님. 이 동네 사시는. 맞아. 그분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베트남을 가요. 그래서 태국 갔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. 그래갖고 지금 오셨구만. 예. 얼마 전에. 얼마 안 됐고 오셨어요. 생일이라고 인생을 맛있다고. 그러니까 대구에서 오셨어요. 예예 예. 예. 구석탱이 앉자. 구석탱이. 우리만 나오게. 여기 앉는데. 이렇습니다. 한번 와보세요. 이게 되게 재밌어요.
됐어요. 자, 뭐 먹을까? 늘 먹던 거. 이거 주세요. 주사. 소자. 소자. 예.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예. 오래된 집이에요. 몇 년 하셨죠? 27년. 여기 이 자리에서는 27년? 예, 이 자리에서. 간판 바꾸실 때도 안 바꿔. 굉장히 멋있어요. 이 집에 별 이 집에 뭐야? 핵심 별 다섯 개짜리. 별 다섯 개. 겉절이. 예전에는 이거 부족하면 더 달란 도전데 요즘 추가. 지금도 줘? 예. 하긴 저번에도 그냥 주셨다. 음식이 주문하면 금방 나옵니다. 일단 지금 나온 게 음식이 일단 나왔습니다.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직 뭐가 더 나와요. 최강품이 나서 이것만 먹어. 겉절이. 엄마 대구에 이런 집 없어? 몰라, 엄마 안 다니봐. 이야. 이게 밑바탕도 더 달라면 더 줘요. 이 양이 엄청납니다. 얘 넣겠더만 이거 찍어 먹어. 감 찍어 먹어. 엄마 이 감하고 이거 좋아해. 드셔봐. 맞아, 자기가 먼저 시켜야지. 먼저 시켜. 당연한 말이야. 이거는 그래주세요. 예예. 몰라. 이거 좀 벌써 나서. 가성비 갑이에요 이제. 풍암동. 식당 이름 뭐? 화장실에 포장마차. 정희 씨가 자르고 있는 이게 이 집에 흥미 완전 진짜 잘 안. 나는 안 자른 거 먹지. 나는 안 자른 거 먹지. 잘라 난 거 다 풀어. 제가 먹는 방법은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큰 거. 그렇죠. 겉절이 갖고. 그래, 엄마 수육 사오라니까 뭐 사오냐고. 어, 이거 불러. 뭐라고 하시게? 여기 이제 감아버려요. 그래서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이제 감, 오디오 좀 물릴 거예요. 이해해줘. 장사 너무 잘 돼요. 구치원집니다. 내가 먹어봐. 지금 제 거 싸먹어. 손으로 걸어. 하나, 둘. 아니 이상한 이 새끼가 이야기하잖아. 아 예민 좀 하는 거. 거기 두께 봐. 새끼입니다. 가위는 김치짜리 아니야. 사실 고기짜리. 이런 거 더 달라. 고기는 추가해야 되는데 이런 거 더 달라. 저도 추가할 필요 없다. 아니 그걸 꼭 먹을 뿐만 아니라 추가를 못 해. 한 번도 이 집에서 다 먹고 간 적이 없어. 이건 간. 다 못 먹어. 근데 꼭 안 사? 내장탕. 모든 내장탕. 해장국 끝내주네. 해장국. 막창, 곱창, 특수구이. 한개 8,000원짜리 이게? 야, 그냥 먹어. 더 달라면 돼요. 술 좋아하시는 사람들 여기 오면요 딱 뭔가 가슴 뛰고. 죽입니다. 죽이. 반찬들도 다 맛있어요. 이게 간 있죠. 그 부친 게 많아요. 아니 아니 허팝 허팝 부침 아 이게 어려워. 내가 좋아하는 군어도 누구도 안 먹어. 배고 이런 게 없어. 다시 제가 먹는 방법. 우리 김정희 씨가 김치를 잘라버렸는데 자르지 말고 통으로
마늘도 달고 한 번. 내가 먹는 방법. 얼마나 사람도 보면 먹고 싶어 하냐. 오산 고기가 굉장히 두꺼운데요. 커요. 그래서 가위로 이걸 반쯤씩 좀 잘라야지. 입 작은 사람들은 한 입도 안 들어요. 그리하여 그게 또 먹는 방법이에요. 고기에 같이 넣습니다. 아이고, 야, 그렇게 안 넣어. 그렇게 안 넣어. 다른 이거 양념 안 넣고. 오, 귀찮아. 아니, 뭘 내가 새우젓가락만 안 넣고요. 이 집에 또 부추 있대요. 이파도요. 부추? 부추를 대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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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허. 마늘 넣습니다. 엄마 준다면서. 방금 이상 없어. 맛있어. 아니, 고추도 맛있어. 먹는 거 보였지, 내. 막, 술 막 넘어가서. 이 국물이 맛있나 봐. 어, 먹었지, 맛있어. 아, 무거워. 방금은 국물을 맞췄다. 좁게 먹어. 크기도 이만해. 그러니까 이게 안 찢는 게 모양이 달라. 거기가 되게 맛있는 부분이에요. 맛있게 먹으려면 이걸 반을 자르면 돼. 순대 하나를 담겼어. 순대 하나를. 그리고 김치를 이거 긴 거 자르지 않은 걸로 어리니까 부담스러워. 새우 주시랑 그쪽에 같이 먹으면 절대 안 치 안 고기 안 채. 엄청 맛있어. 아니 이거 저거 감 나오는데 이게 맛 이거 눈이 이렇게 나서. 여운데 지금 한 30분 정도? 아직 이만큼 나와. 절대 나오는 거 3만원짜리 세배 있는 거예요. 남자 4명만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. 방으로 와서 너는 눈에 세고 있을게. 10점한테 몇 점 하는 거예요? 12점. 그때 그 집은 10점만 10점도 없는데 12점이에요. 와서 더 드리고 엄마 그때 이걸 수업 참 좋아하잖아. 그러다가 또 간까지 나오고 간 후대는 좀 달라는 걸 좀 더 줘요. 근데 갈 아사히인데 어차피 나오면 한번 도전해보고 혹자 두 명에서 다 먹는 간. 아우 배고파. 거기는 더 이상 못 먹겠다. 저도 끝났거든요. 근데 이만큼 나왔어. 싸졌다. 싸가야죠. 다 먹으면 그것답니다. 못 먹어. 못 먹어. 어이 정프로 그 욕하면 안 돼. 정프로가 누군지 졸라는 욕 아니야. 검사 제자. 국물도요 맛있어요. 더 달라져. 이거만 좀 먹어. This is people. 그래서 내가 지금 광주 주소미고사 한다. 여기 줄 거야 이 도시에. 근데 생긴 게 그러니까 어쩌면 컸다. 만약에 만약에 어쩌면 광주에서
강제 누군가가 10점 만점이야. 아니요, 3 소짜리야. 어, 3만 6천 원 하는 게. 뭐 그럴 수 있다. 그래. 뭘 거의 다 줘. 반을 남겼구만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. 어머니라고 했어요. 그 식당 이름 뭐? 화장실에 포장 맞춰. 우와. 와, 진짜. 이 가성비 갑이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 돼.